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직원의 대규모 횡령으로 4개월간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것도 내일부터 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는데요. 앞서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한 2,341억 원, 영업이익은 2배 넘게 급증한 51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5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처음입니다. 호실적 배경으로는 해외 성과가 꼽힙니다. 해외 매출액만 1,680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58%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대형 법인이 50에서 80%가량 성장했습니다. 임플란트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데다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품군의 성장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호실적은 직원 횡령 이슈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업이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심의했는데 거래 재개 결정을 내렸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결국 상장 폐지를 면하면서 4만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상장 유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한 차례 미뤘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15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거래 재개 결정에 있어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 건전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배구조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하는 등 경영 투명성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직원 횡령 소식이 알려지면서 거래가 정지된 지 4개월 만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묶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걸 이용해서 현금화하려는 그런 이제 수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제 하락 매물이 좀 많이 출해될 가능성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좀 굉장히 셧다운 이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불확실성도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기에 장기적으로 주가 회복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정지로 영향을 받았던 벤티움, 디오 등 임플란트 관련주의 주가 변동 역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향후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한 계획과 올해 말까지 분기별로 주요 이행 상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